나는 타자바 호수를 마지막으로 아키타를 떠나 미즈사와 우동의 고장 군마현으로 향했다. 군마현은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소문난 지역. 그래서 나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천인 쿠사치를 제일 먼저 찾았다. 이곳의 최고 명물은 마을 광장에 있는 온천밭 유바다케. 섭씨 50도 이상의 온천수가 7개의 온천밭을 거치면서 식혀진다. 원천에서 나온 분당 약 3만 2천 리터의 온천수가 이곳을 거쳐 인근 숙박시설들로 보내진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독특한 풍광에 눈을 떼지 못한다. 손이 키다 순간이 가오리가 가와르는데 이요네. 아, 온천가이다나. 온천가이다나. 쿠사츠다나. 고이 온천가이에 1회 来てみたかったんで 生で 見れて 뭐 감동했어요. 일본 らしくて 유모용 막 체험してきました.